만약에 조 의원님 일리가 있어요. 얘기대로 어차피 수소차 가는 건 다 아는 사이니까. 조 장관 조카도 그걸 알았을 텐데 그게 정말로 떳떳하고 문제가 안 된다면 왜 굳이 해외 도피 중에 최 씨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거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야, 너 청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 장관도 죽고 우리도 다 죽고 빼도 막도 못한다. 민정수석이 우리한테 당시에 정보 준 거 이해충돌이다. 라는 말을 왜 굳이 했을까? 전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문제가 위안부에 덮이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련에서 나오고 있는 조국 장관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조국 장관은 진짜 몰랐고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용사들의 역할이고 왜 그걸 조국 장관에게 묻니?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반문하죠. 그럼 정경심 교수는 도대체 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코링크 PE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WFM에 들어가서 자문하고 1,000만 원이 맞는 돈을 받습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 네. 이 내용 그대로 조국 장관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은 5천 조카와는 투자라는 순간 인연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천 조카는 코링크 피어도 연결성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 안에서 들어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개입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중간중간 정경심 교수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은 당연히 아,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사실은 우리가 가족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경제 운명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불거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의혹이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순간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만천하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라는 얘기들을 지금 5천 조카가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랑 왜 이렇게 거부처럼 저는 자꾸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최순실 씨가 외국인인데 다 들어오거나 안 들어옵니다. 녹취거나 터지잖아요. 고영태 씨 측근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녹취.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최순실이 걔네들이 이거 완전히 조작이고 이렇게 저렇게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고영태한테 이런 얘기가 녹취록이 불거지고 나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혹 규명하자 여기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피해 사실 공표 이런 얘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얘기였습니까? 그 얘기 하나만으로 납득할 수 없는 최순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고요. 외국에 있는 최순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 모든 칼끝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향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 현재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기소되고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가열찬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해외 도피 중에 있는 5천 조카를 찾기 위해 모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조국 장관은 아마 몰랐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 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김변 박사님의 어떤 개인 의견은 어쨌든 이번 녹취록은 최순실 고용태의 해외 도피 중 녹취록급이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녹취록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절박하게 회유하는 장면인데 그 대목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 장관의 5천 조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대표가 순순히 응하지 않아요. 최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내가 약을 먹고 죽든 내가 다 안고 갈 거야 라고 거의 뭐 절박하게 회유합니다. 그러자 최 대표가 되묻습니다. 조 씨 아저씨한테 해가 안 가는 게 중점이냐. 여기서의 조 씨 아저씨는 조국 장관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5천 조카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는 대목도 녹취록에 좀 등장을 하는데 조수 변호사님 이게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그 녹취록 그 내용도 전체를 아직 보지 못했고 또 이 녹취록 내용이 아마 이 오촌 조카가 관여된 그런 이 큰 그림의 아주 일부일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를 파악하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또 오촌 조카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빨리 오촌 조카의 심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해야 될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든 또는 문제가 되지 않든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거를 가려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고 수사기관이 그거를 가림으로써 이 논란이 정리될 수 있거든요. 예. 수사기관이 좀 더 노력해서 빨리 진행을 하기를 촉구하겠고요. 또 결과적으로 이번 녹취록은 오촌 조카와 이제 웰스시티 대표인 최모 씨와의 대화거든요. 예.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늘 이 최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그
혐의가 뭐냐면 횡령이에요. 횡령. 예, 횡령. 10억 원은 횡령입니다. 횡령해서 5천 조카를 줬다는 겁니다. 또 그중에 또 5억 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5억 원 돌려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검찰이 보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잡고 있는 거는 이 둘 사이의 자금 거래이고 더 좁게 보자면은 이제 최 대표가 본인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후에 수사가 속도를 내고 진행되면 이 사모펀드가 범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또 그와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도피하고 있는 이 오촌 조카의 이야기만 가지고 조국 장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단정할 수 없죠. 네. 단정할 수 없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돈이 큰 돈이 흘러가서 운영되는 곳에는 범죄도 많고 또 범죄 합법과 위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한 이야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문단 하나 이걸 통해서 큰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나중에 약간 착오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손수호 변호사님 신중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근데 단정할 수 없다 아직. 네,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뭐 측면도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걸 오픈하면은 다 같이 죽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숨길 게 많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조국 씨가 분명히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언론에서 합리적 의심을 계속 가지고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것이 드러나지. 조국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 엄청난 거대 권력의 핵심 인자입니다. 예.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 이거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직 다 전모가 드러나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피해서 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진실은 그냥 묻히고 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녹취록에서 이 녹취록 내용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정말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만한 그런 좀 파괴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거기에 여기에서 지금 나온 몇몇의 진실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명확하게 집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이 거악을 척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 사모펀드요. 절대 블라이드 펀드 아닙니다. 네. 그리고 조국 씨의 조카 오촌 조카는 이 투자사를 우회 상장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녹취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권 사업이고 여기에 조국 씨가 개입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모두가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대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시해서 계속해서 파고들어야 되지 이것을 캐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